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식단. 싱싱한 채소부터 듬뿍 준비하고 저지방 고단백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리도 넉넉히 구워줍니다. 저는 한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5대 영양소 이렇게 골고루 제 몸에 좋은 음식으로 늘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밥그릇이 좀 심하게 작은 것 아닌가요? 조금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밥 공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작은 그릇에 하니까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포만감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채소는 양껏 푸짐하게 거기에 단백질, 탄수화물에 비타민과 칼슘까지 골고루 챙긴 순하시표 건강밥상. 30번씩 꼭꼭 씹어 먹는 건 필수. 갱년기 극복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밥상에 있었습니다. 소스도 굳이 뿌리지 않아도 그냥 뭐 김치나 이런 거에는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오리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사실 다 밑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다른 소스를 뿌리다 보면 지금은 굉장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저만의 비법으로 식사를 하니까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속도 편하고 제가 또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갱년기 건강을 챙기고 있는 이순아 씨.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혹시 그 사이 자궁 건강이 나빠지진 않았을까 긴장되는 상황. 과거 수년 전에 난소혹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난소혹이 재발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자궁 상태 역시 우리 폐경기 여성에 적합한 건강한 상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유지하면서 신나게 사는 것. 갱년기 여성 호르몬 부족이 보내는 신호를 요란한 북소리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갱년기 대표 증상인 우울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거나 견과류를 매일 먹어서 보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완경 이후에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남은 탄수화물들은 내장 지방의 형태로 잘 저장되기 때문에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